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월 과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월 과세 대상 해가지고 먼저 저희가 2월 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저희는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배우자 같은 경우 가정을 해보면 6억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1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시가가 5억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하나도 없죠. 증여재산 공제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배우자가 양도를 해요. 그러면 배우자는 5억에 증여받아서 5억에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일이 없겠죠. 이런 경우를 규제하고자 만든 게 2월 과세란 제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2월 과세 대상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 키워드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한 물건 중에서 두 번째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고, 마지막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 대해서 저희는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개정사항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2월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2월 과세를 적용할 건데, 어떤 때 적용하지 않느냐, 배제 요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각종 법률의 재산으로서 각종 법률에 따라서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요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않겠니라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월 과세를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이때는 적용 배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2월 과세의 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취득가액의 특례입니다. 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여 시점이 아니고, 증여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우리 취득가액으로 볼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 보유기간의 계산도 마찬가지로 2월 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하거나 양도소득세율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2월 과세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방법. 자, 저희 수증자가 증여받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요. 2월 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때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는 우리 필요 경비에 산입하되 다음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밑에 박스 보시면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곱하기, 원래 증여했던 재산 중에서 이번에 팔린 2월 과세를 적용받는 양도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데, 다만 저희는 양도 차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월 과세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증여 후 양도 행위의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